아, 저는 비례대표제 폐지가 그 전부터 제 소신이었기 때문에. 의원님, 그럼 거기, 저를 부정하시는 거라니까요. 아, 부정할래요 오늘은. 이렇게 무서워서 너무하세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지금 우리 제도에 맞지 않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안 하겠다는 거.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여야 사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 시대 정치개혁의 방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짬짬이 한 거지. 그게 아니, 그게 옳은 아니다. 방향이라 한 게 네, 아니잖아요. 자유한국당은 독불 네. 장군으로 당리당략에 빠져 계시다. 저는 비례대표제 폐지가 그전부터 제 소신이었기 때문에. 의원님, 그럼 거기, 저를 부정하시는 거라니까요. 부정할래요, 오늘은. 이렇게 웃으세요. 너무 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계속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필리버스터 199개 법안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그겁니다. 본회의를 열면 비쟁점 법안은 먼저 처리하자니까 의안 순서를, 안건 순서를 그러면 비쟁점 법안부터 정하자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99개 필리버스터를 다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에요. 그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준 교수님, 그렇죠? 교수님 말씀 듣고 네.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 문제 해결의 키는 딱 하나입니다. 선거법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한다는 것만 보장해주면요. 모든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야가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의 힘이 필요하다.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하면 그다음부터 물꼬가 트는데 대통령이 여야 당대표들을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심을 한 이거는 대통령이 스스로 정치력을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 이 문제가 안 되면 이거는 끝까지 계속해서 국회는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 짐은 누가 받느냐. 그건 집권 여당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끔 되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는 포용의 리더십을 좀 대통령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아, 그건 포용의 리더십이 아니고요. 국회가 자존감을 가져야죠. 뭐 어린애도 아니고 지금 국회 여야 원내대표나 뭐 다 내노라하는 분들이 왜 대통령한테까지 갑니까? 스스로 못하는 일을?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천막히고 뭐 하시는 것도 저는 정말 자존감 없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 합의 좋아요. 그런데 더 큰 전제는 합의하려면 만나서 토론해야 되잖아요. 그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토론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원천적으로 비례대표 자체를 부정한다면 합의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거 그럴 때 아니 그럴 때 한다면이라는 걸 전제를 아니요. 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말씀인데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의하고 논의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교수님 말씀대로 선거법을 여야 합의한다. 이거는 그럼 선거법 이번 국회에서 안 아니죠. 하겠다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진 않아요. 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현재의 그 말 속에는 어떤 것이 포함이 돼 있냐면 기존에 있는 자유한국당의 안은 폐기한다는 거예요. 아, 그 폐기한다는 걸 명문화해야지 시작된다는. 아, 아니 지금 최 의원님 말씀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자유한국당이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나 선거법 논의가 가능하다는 말씀하고 맞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지금 우리 제도에 맞지 않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법안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네네, 무조건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숙이고 들어가야 그다음부터 뭐 숙인다, 의석수나 이런 거는 아니고. 조정 가능하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의원님. 말씀은.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여야 사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 시대 정치개혁의 방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짬짬이 한 거지. 그게, 아니, 그게 옳은 아니다. 방향이라 한 게 네, 아니잖아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독불 장군으로 당리당략에 빠져 계시죠. 다른 법안부터 먼저 올라갈까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 패스트트랙부터 저는 처리를 해야 된다. 어떤 법안 떠나서 패스트트랙 안 지금 4개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선순위로 한다면 역시 선거법이겠죠. 네. 선거법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 되는 여야가 합의를 봤습니다. 네, 김영준 교수님. 선거법을 하고 나서 공수처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키겠다고 벌써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때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깰 수는 없어요. 네. 다만 지금도 엄밀하게 따지면 정직하지 않잖아요. 225대 75 안을 그대로 가져갈까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민주당이 다른 정당한테 안 받아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정직을 가져가자는 거예요. 서로가 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분명한 것은 250대 50으로 갈 가능성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선거법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뭐 맞춰서 공수처법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두 분 어느 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순서는 뭐 어떻든 간에 민생 법안을 한 논리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민생 법안이 먼저를 네. 해야 되죠. 그동안 민주당이 얘기했었던 모든 것을 먼저 한다고 한다. 순서는 아니죠. 네네. 저는 자유한국당과 다른 여야 사당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마치 225대 75라는 패스트트랙 안이 250대 50으로 여야 사당이 합의하는 것이 문제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왜 문제입니까? 225대 75 안이 올라갔더라도 현실적으로 각 당이 조금씩 양보해서 타협안을 만드는 게 이게 정치의 미학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당들은 그 당리당략에 따라 내 이익에 따라 결정하는 게 각 당의 이치죠. 뭐 그걸 비난하세요. 문제는 그 다른 당은 양보할 걸 양보하고 합의라도 이루려고 애를 쓰는데 자유한국당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세요. 아니 그 최민희 의원이 얘기하는 건 편의주의적인 거예요. 아니 다른 정당은 당리당리에 대해서 해도 되고 얘들 자유한국당은 당리당에 따르면 안 된다. 그거는 농조는 안 되죠. 교수님 남의 말을 아니죠. 그렇게 국회 하시면 안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유한국당 하나도 안 내놓겠다는 거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전 의원님께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대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진행자의 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2월 9일 날 만약에 본회의가 열린다면 어떤 안건부터 상정이 되어야 하느냐. 당연히 예산 안 하고 예산 부수 법안부터 처리가 돼야겠죠. 지금 12월 1일이 법정 시한인데 넘겼으니까 뭐 본회의가 열리면 가장 우선해서 예산 안 하고 그 예산안에 관한 부수 법안들이 처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논리라면 뭐 민식이법을 비롯해서 민생법안부터 안건으로 올라와야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얼마든지 철회할 용의도 있고 그리고 뭐 수정안이 낼 법안이 몇 개 있습니다만 뭐 빠른 속도로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지금 민주당의 주장대로 지금 민생법안이 급한데 왜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많이 신청했느냐라고 한국당을 비난하는 자세로 봐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좀 믿어요. 근데 만약에 선거법이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해.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선. 그래서 예산안 처리한 이후에 바로 선거법을 안건으로 올린다면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거로 정기국회는 끝나는 거예요.